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티스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독일의 비에스부르크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찾은 곳은 비에스부르크 레지던츠입니다. 비에스부르크 궁은 1719년 당시 주교인 요한 필립 프란츠 폰 슈인본의 지시로 궁전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744년에 완공하였습니다. 레지던츠는 주교의 생활관과 주교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교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궁전은 발타자르 노인만이라는 건축가의 작품으로 세 개의 건물을 이어붙인 형태의 궁전입니다. 바로크의 건축 양식으로 당시 최고의 주교궁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건물 외부는 디귿자 형태로 양쪽 끝 건물은 마치 날개를 편 형태라고 합니다. 궁전의 내부에는 화려한 미술품과 조각품이 있습니다. 특히 실내 로비 천장에는 약 180평 규모의 프레스코 벽화가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반니 파스티스타 디에볼로의 작품입니다. 바로크 건축 양식과 미술품이 가득 찬 레지던츠는 특히 나폴레옹으로부터 유럽 최고의 주교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궁은 방마다 프랑스의 바스티유 궁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방마다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거울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 화려함은 유럽의 어떤 궁과도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미술품과 조각 등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궁의 그것들의 유행을 따른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레지던츠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거의 모든 건물을 파괴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1980년까지 원형을 복원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81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궁은 시민들에게 유료로 개방되고 있으며 실내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실내를 보여드릴 수 없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핸드백을 제외한 모든 가방은 궁 안쪽 전시관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에서는 원본 미술품 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였을 당시에 이슬람 문화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 안내요원에게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정말 심플했어요. 이곳은 많은 작가의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궁전의 정원은 바로크 양식으로 수많은 꽃과 나무 그리고 분수와 석상으로 잘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가을 꽃축제를 위해 꽃을 심고 키우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무넝쿨로 비밀의 정원을 꾸며놓은 듯 하였으며 마치 작은 바스티유 궁을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며 역시 전쟁은 인류의 문화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역사를 되돌리기란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원형을 재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이들 역시 역사를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레지던츠에는 나무 밑에 조각상을 숨겨놓기도 하였고 어린이 조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하늘의 천사들을 조각해놓은 것 같습니다. 레지던츠 정원에서 바라보는 본관의 모습은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츠 안에는 원형이 파괴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하신다면 그 원형과 재건된 모습들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돔 세인트 칼리안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비어스부르그의 순교한 선교사 성 칼리안을 위해 봉헌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1040년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약 200년의 긴 시간을 들여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었지만 중앙 부분부터는 바로크 양식으로 치장하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정교회의 양식으로 정교한 조각상과 벽화, 그리고 금빛 찬란한 치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당은 살리안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추후 틸만 리멘슈나이더와 발타자르 노인만이 함께 건축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비어츠버그의 왕자와 주교의 묘지 성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층 상단부에는 역사를 간직한 오르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성가대 역시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칼리안 성당은 1945년 영국의 폭격으로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2차 대전 이후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구 도심을 통해 알테마인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마차도 아닌 옛날 고리짝 자동차를 발견하였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자동차죠. 정말 신기해 보였습니다. 정말 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타보시죠. 어떤 느낌의 자동차일까요? 알테마인교에서 바라본 마리엔 베어그 요새입니다. 기원전 1000년 청동시대와 철기시대의 요새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6세기에 프랑크인들이 이주하면서 8세기에 요새 아래쪽 비르츠부르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세인트 폰 카르드가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704년 처음 건축의 흔적을 남겼으며 1200년경 증축되었다고 합니다. 요새에서는 1253년부터 1719년까지 선제후들이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네즈단스가 건축된 이후에 선제후들이 모두 이주하였고 요새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알테마인교는 1133년 최초로 건축되었습니다. 이후 무너진 다리를 1488년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비어츠부르그에서 처음으로 마인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건축되었던 것이죠. 돌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알테마인교에는 12개의 멋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처음 이 조각상들을 보았을 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겼죠. 유럽의 어느 조각상들은 모두 누드로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들처럼 의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엄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찾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리 위에 12개의 조각상은 이곳을 지배하던 왕이나 주교를 조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1720년 6개의 초기 작품을 만들었고 1930년에 마지막 6개의 동상을 자리를 찾아 주었다고 합니다. 알테마인교는 강의 전경과 대성당을 바라보는 멋진 파노라마 그리고 마리엔 요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어츠부르그의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와인을 한 잔 마시며 여유로움을 느끼는 여행객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비어츠버그를 저먼 라이프스타일 디스맨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